여러분 안녕하세요. 여기는 광양 영월댁입니다. 제가 사는 곳에서 한 차량으로 한 10분 거리에 있는 주택입니다. 주택 대문 위에 이렇게 여기 대문 위에 이렇게 키워서 이렇게 흘러내리고 있네요. 제가 가끔씩 한 번씩 와서 보는 영월인데 정말 멋지죠. 영월 커튼이에요. 영월 커튼. 항상 여기서 월동하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여기서 사는 영월들입니다. 이 주택에 보면 흔히 옛날에 저렇게 구멍이 나 있는 이런 모양의 주택들이 있잖아요. 그 사이로 영월들이 나와서 자라고 있어요. 정말 잘 자랐죠. 꽃이 피어가지고 정말 꽃이 다 피었어요. 이렇게 쭉쭉 커튼처럼 이렇게 흘러내렸답니다. 너무 멋지죠. 얼마나 많은 세월을 여기서 살았을까요? 제 동생이 주택 그 축대에도 몇 개를 심어놨는데 월동을 했어요. 네, 이렇게 크게 자라려면 얼마나 많은 세월이 흘렀을까요? 그죠? 너무 멋지죠? 제주 영월 할아버지 때 그분도 얼마나 많은 시간을 그렇게 투자해서 가꿨겠지만 여기도 정말 예뻐요. 커튼처럼 이렇게 집 앞에 이렇게 자라가지고 이 영월이 정말 강한 아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죠. 제주가 아닌 광양, 전남 광양의 영월댁입니다. 가까이 한번 가볼게요. 정말 그 건강해요. 너무 건강해요. 이게 하나가 제 두 손바닥 두 손을 펼쳐놔야 될 만큼 크기에 그 정도로 크게 자랐어요. 정말 속의 줄기도 대단합니다. 이렇게 흘러내려와 가지고 이 목대 하나가 정말 굵어요. 제가 오늘 위로 쳐다보고 가려니 목소리도 이상할 것 같아요. 아, 이 영월 이파리 하나 추슬라 했더니 영월이 떨어진 짱이 없네요. 너무 건강한 씨앗이라 이 건강한 아이들의 입장은 건강하게 또 나올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. 오늘은 영월, 광양 영월댁에 지나가면서 한컷 찍었습니다. 여러분들이 이렇게 광양, 이게 남쪽 지방에서도 영월이 월동하고 있다는 거, 그리고 이렇게 건강하고 씩씩하게 자라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립니다.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. 감사합니다.